그래서 추가로 해볼 거는 지금 방금 전에는 아무런 구독 조건 없이 자유진동 상태를 해봤는데, 그다음에 듀플리컷을 해서 구속 조건을 준 다음에 좀 반복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팅을 가져왔고,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저희가 픽스 서포트를 해서 한번 구멍을 고정해보고 해석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실 때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여러 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하시면 총이두 개의 홀 8면이 고정이 됐고, 이 면은 이제 완전 구속이 돼서 변이가 0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파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노로 하고 다시 10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진행한 해석은 어떠한 구속 조건 없이 이 구조물 자체 특성에 대해서 어느 부위로 크게 떠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두 번째 진행하는 해석은 이 브라켓이 이두 개의 구멍이 고정되어 있을 때, 즉 저희가 만약에 실사용 조건일 때는 어떤 모양으로 진동을 하고 어떤 주파수에서 모두가 나타나는지 해석을 해보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거의 다 됐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처음에는 321Hz에서 첫 번째 모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00 해서 쭉약5800 정도까지 모드가 발생한 걸알수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드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모드를 보시면 약 322Hz에서 첫 번째 모드가 나타나고, 애니메이트를 해보시면 좀 요런 식으로 이 뒤쪽이 구멍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이 위아래로 상하로 진동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만약에 이 진동하는 모양을 복잡할 때는 이 색깔보다는 화살표로도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벡터 디스플레이 가셔서 벡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 지금 화살표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 유니폼을 눌러주시면, 아니네요. 예, 그리드 얼라인드 이거 눌러주시면 좀 상대적으로 개수가 좀 줄었고요. 크기는 이 바를 이용해서 크기를 보시면 이제 진동하는 어떤 방향을 이 벡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모양이 간단하지만 모양이 복잡할수록 이게 어디는 위로 떴는데 어디는 만약 반대로 떤다 하는 거는 이 벡터를 이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1203Hz에서 모드가 나오고요. 모드 형상을 보면 지금 이렇게 좌우로 비틀리는 모양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색깔로 한번 보면은 여기 벡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색깔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세팅을 할때 아웃풋 컨트롤에 이제 스트레스랑 스테인을 넣었는데, 이걸 넣은 이유가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한번 스트레스에서 이퀴밸런트를 넣으시면 똑같이 1번 모드에 대해서 스트레스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벨리에이트 해보시면 일단은 322Hz에서 이 왼쪽에 나오는 뭐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높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외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값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아,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 부위가 스트레스가 몰리는구나, 이렇게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활용하는 방법에, 사람이 빨갛게 보여주면 더 이해가 좋기 때문에 아예 요 값을 임의로 한 3천, 한 절반 정도? 3만. 이렇게 해주면 홀 주변에 스트레스가 몰리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포메이션만 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느 부위에서 가장 큰 변이가 발생하는지, 이 1차 모듈인 322Hz로 떨때 어떤 부위에서 큰 변이가 발생하는지는 이 디포메이션에서 보실 수 있지만, 이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을 넣으시면, 아, 이런 모양을 떨때 어느 부위에서 스트레스가 몰리게 되는지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주파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수식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조물의 질량을 바꾸거나, 즉뭐 재질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K, 즉 강성을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은 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수 모듈러스를 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 구조물의 형태나 구속 조건을 바꿔주면서 이 주파수를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디를 저희가 모양을 바꿔야 이 스트레스를 없애고 모드 형상, 이 모드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때이 스트레스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작업을 제가 방금 앞에서 한 거를 보시면, 똑같이 스트레스를 넣어서 결과를 보면, 1차 모드에서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큰 값이 나왔죠. 대신에 그냥 비교를 위해서 절반 정도 넣어주면, 이건 아무런 외력이 없을 때니까 아까와 다르게 진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비틀릴 때는 이 오른쪽 구멍 주위와 이 좌측 이 코너 부위가 스트레스가 몰리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설계한 제품이, 아, 기본적으로 가지는 진동 특성은 이런 모양으로 떨고, 그럴 때좀 취약한 부위는 이렇게 양쪽 모서리가 좀 취약하거나, 그런 거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모드에서 그걸 진행해 봤고요.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시스 워크벤치로 모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속 조건에 따라서 그냥 모드 개수나 주파수 범위만 넣어주면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부분은 고유 주파수가 뭔지, 그리고 모드 형상, 즉 디포메이션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유 주파수는 이 제품이 진동할 때 어느 주파수에서 떨게 되는지, 그리고 순서는 1번, 2번, 3번 각각 어떤 순서로 나오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드 형상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더 변이가 크게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넣는다면 어느 부위에 더 집중이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해석 결과를 활용할 때 이제 모드 해석 자체로는 구조물의 고유 특성을 알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저희가 뭐 하모닉이나 아니면 랜덤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외력을 가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적인 변이나 스트레스 응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응답을 얻기 위한 진동 해석을 하기 이전에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드 해석을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